네, 안녕하십니까. 선한TV입니다. 네, 오늘은 진도에 있는 젓도 웰빙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소한 이름이실 텐데요. 진도 젓도는 이름 그대로 섬이지만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진도대교에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89년도에 진도와 연륙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섬이라기보다는 육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행 시작은 수품항에서 시작했습니다. 수품항은 크지는 않지만 활기찬 국가의왕으로 저 멀리 진도 솔비치 리조트도 보이고 있습니다. 수품항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젓도 웰빙길 1코스 이정표가 보입니다. 여기서 약 20여 분 올라가면 일출 전망대와 아홉봉으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130m 거리에 있는 일출 전망대로 향하였습니다. 일출 전망대까지는 길이 좀 내리막길이 심한 편이어서 조심히 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안타깝게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해서 일출은 볼수 없었습니다. 일출 전망대에서 수포망 맞은편에 진도 솔비치 리조트의 경관을 드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풍망의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 또한 담아보았습니다. 일출 전망대 구경을 마치고 다시 되돌아 나와서 아홉봉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아홉봉은 산봉우리가 9개 있는 것이 아니라 돌탑을 9개 쌓아서 만든 곳입니다. 여기서도 또한 멋있는 해안을 볼수 있습니다. 미해안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홉봉에서 제일수산 쪽, 여미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곳 여미 주차장으로 와서 트레킹을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여미 주차장에서 여미 사거리 이정표를 따라 진행을 해서 말똥바위와 작은 여미 솔선바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안길에서 맨발 체험길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고 내려오면서 맨발 체험길로 진행하였습니다. 계단을 올라 여미 사거리, 말똥바위, 솔선바위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고지가 낮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가파른 곳이 있습니다.
네, 말똥바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말똥바위 전망대에서 보는 바위와 해안길의 모습입니다. 네, 작은 여미와 또 솔섬이 보이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솔섬 바위와 그 뒤편으로 있는 진도 해안길을 구경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수산 쪽에 아홉봉이 있고, 말똥바위와 작은 여미, 솔섬이 보이고 있습니다. 솔섬 바위를 가기 위해 작은 여미 해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이 솔섬 바위가 되겠습니다. 솔섬 해안을 따라 도는 길도 있고, 솔섬 바위 정상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저는 가파른 철계단을 올라 솔섬 바위 정상 쪽으로 향하였는데, 여기서 뒤돌아보는 해안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솔섬 바위에서 내려오면 이정표가 나오는데 선달봉 삼거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선달봉 삼거리까지 가는 곳곳에 이처럼 멋있는 뷰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위에 안전하게 올라 둘러보시면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선달봉에 도착했습니다. 병풍계곡 쪽으로 이동하면서 보니 남사스러운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그건 영상으로 보십시오. 병풍바위 쪽으로 내려오는데도 나무꾼 사랑트라는 곳이 있더군요.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맨발 체험로로 이동을 해서 해변에서 신선놀음을 하다가 제1수산 쪽 여미주차장에서 수풍항 쪽으로 원전 회귀하였습니다. 적도 웰빙 근산로는 해발 150m가량의 부담스럽지 않은 높이로 트레킹하기에 좋은 곳이고, 트랙에 따라 코스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름다운 해안과 비경이 갖춰진 적도 웰빙길을 잘 모르는 등산가들이 많이 있지만,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매력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도에 오시면 적도를 한번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손안TV였습니다.